지금 보고 있는 당신도 행복해지기를. 내 차가 들어옵니다. 아오나미 선의 종점, 나고야의 항구 지역인 긴조후토에 위치한 리니어 철도관에 도착했다. 리니어 철도관, 이름의 의미를 전시관에 들어가서야 알게 되었다. 첫 번째 공간에는 세계 최고 속도를 기록한 역사적 차량 3대가 전시되어 있다.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야 할 것 같은 은하철도 999의 모델인 C62형과 물총새 부리를 본떠 디자인된 신칸센 300X, 그리고 자력의 힘으로 차체를 붕 뜨게 해서 달리는 미래형 열차 리니어까지. 이거 뭐 기네스도 올랐네? 속도가 빨라서? 이건 2003년 12월 6일에 상용화가 아직 안 됐어. 계속 개발 중이야. 자기부상 철도가 중국인가 홍콩인가에 있거든. 거리가 좀 짧긴 한데 그게 600km인가. 600이요? 공항 철도로 하고 있거든. 앉지 말라고 하는 이런 거네? 비행기가. 그러네. 작아진 창문, 풍경보다는 효율성을 중시한 선택이었을까? 이거 선반도 그 비행기 선반 그거 같아. 이건 이렇게 위로 열리나 봐. 하이드로 포프인가? 보고. 하이퍼루프? 네. 보고 뭐 나오면은. 하이퍼루프 나오려면은 아직 뭐 한 3, 40년은 걸릴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지금 어디 뉴스 나왔는데. 진공으로 만든 다음에 이제 선로 전환계를 뭐 열차가 있으면 이쪽 컬러로 갈지 저쪽 컬러로 갈지 그거를 지금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전시실에서는 더 다양하고 많은 열차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진짜 완전 옛날 것도 다 있네요. 와. 이게 일본의 최초 신칸센. 어떤 거? 요거 가운데. 동그란 거? 이게 그때 당시 최고 속도가 200km인가 250km인가 일본은 다 동력 그 분산식이잖아. 우린 집중식이잖아. 근데 그 이후부터는 지금 동력 분산식 아닌가? 더 끝이 뾰족할수록 빠른 거 같아. 자, 끝이 뾰족한 이유는 공기 아니 공기 저항보다 터널 들어갈 때 좀 작게 하려고 터널 착한 소리가 안 나는 거야. 이거 우리가 내일 아침에 타는 거. 근데 간격이 전혀 좁지 않아. 진짜 넓다. 승관도 되게 낮아. 아니 좌석마다 이게 기차 구조를 이렇게 바뀐 거고. 이거 저희도 이렇게 있어. 아, 제가 SR됐어요? 네. 이걸 편집해 주십시오. 남자 화장실, 아예 남자 변기 있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저희는 화장실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쵸. 남자 여자 붙여놔도 막 쓰거든요. 이건 아예 공용이네요. 네. 일살세요. 웨스턴 스타일. 이게 뭐야? 공기야? 4시 40분. 4시. 도쿄 시부야 과연 먼저 보는 거. 계속 여기 이만큼씩 도착한다는 거 아닐까요? 여기 쓰레기통 있어요. 분리수거를 할 수 있고. 근데 여기 쓰레기통이 크게 있어서 좋은 거 같아요. 승객들이 바로 찾고. 여기 공중전화가 있어요. 이건 옛날 거라서 그런가? 흡연실도 있어, 신칸센. 흡연실도 있어요? 공전 교환 중인가? 신칸센 의사라 불리는 닥터 옐로우. 설비 진단을 위해 비정기적으로 운행하기에 이 열차를 보면 행복해진다고 알려져 있다. 지금 보고 있는 당신도 행복해지기를. 얘는 그럼 2층으로 돼 있는 거는 그냥 너무... 여기가 비지정인가? 저희 내일 저기 그런가 봐요. 2층을 이렇게 불편하게. 저기 비지정석은 아닌 것 같아요. 저 2층이요. 식당 칸이어서 식당 칸? 식당 칸이 있어요? 조리기구가 다 있어요. 그건 열차 탈 때 어떻게 볼 수 있겠죠? 그럴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되겠다. 인기가 많아 길게 줄이 이어졌다는 식당 칸을 이제는 볼 수 없다. 그렇게 빨리 달려오던 열차는 지금 이렇게 서 있다. 호랑이 같대. 뭔가? 호랑이. 고양이 얼굴 보이잖아.
어, 그런 느낌을 산 거야, 진짜로? 모르겠어. 근데 은근 닮았잖아. 아닌 것 같아. 그런 얘기는 없네. 다른 열차, 일본 열차의 다른 디자인이 많이 영향을 줬대요. 동대구역 같은 데 가면 수시로 가는 거랑 기내로 가는 거랑 분위기가 달라.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열차랑 열차를 연결하는 용도인 것 같아. 얘랑 더 뒷부분이랑 같은 원리일걸요? 이렇게 붙이는 게? 어, 거기도 막 이렇게 이거, 이런 거 자꾸 막 돌린다고. 맞아요. 어... 이거를 못 붙여. 저 연결기 갈아야 돼. 요거는 반대쪽에 있는 열차가 이 똑같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서로 맞물리는 형태고, 그거를 달려면 디젤 기관 차에 닿는 그런 거 있어. 그걸 이렇게 들어서 여기다가 껴서 그걸 연결해. 아~ 아~ 그리고 연결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저 앞에 맞아, 호스도 연결해야 되는데. 연결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거 약간 무궁화호 재질인가? 어. 그러면? 어, 저 시장 형은 기장도 준비하니까 아는 거 아닐까? 전 기똥냥으로 이렇게 듣습니다. 아, 옛날에 소풍에 이렇게 있었구나. 지금은 보이지도 않는 에어컨이 창틀 쪽에 매립되어 있다. 옛날에 서울을 이름 뭐라고? 경성. 경성에 전차 같지 않아? 어, 그니까. 여기 위에 있는 거, 요거 달려있는 게 다 있다. 옛날 저런 거 위에 보고 전기를 받는 거고, 그러면 주는 거. 우와. 우리 그때 본 거랑 비교도 안 되는데? 우리를 더 놀라게 한 다음 공간은?